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향배가 드러났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장난을 쳤다, 조작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김어준이 만든 여론조사 기관 이 꽃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부산 금정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투표 5일 전에 민주당의 후보가 3.2%포인트로 국민의힘의 후보를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22%, 국민의힘과 22% 차이로 패배를 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인가? 여론조사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계속해서 엉터리, 조작,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게 민심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김어준의 꽃의 여론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론조작이라기보다도 여론조사 이 왜곡 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22대 총선에서, 이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 있던 4월 5일날이었습니다. 부산 사하을의 국민의힘의 조경태 후보, 민주당의 이재성 후보에게 7.9% 뒤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후에 실제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의 조경태 후보가 13.2%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러니까 이 김어준 여론조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말하자면 지지자들이 빠지게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엉터리를 해놓고 이게 맞추려고 뭔가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여론조사 결과에 맞추려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명태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명태균도 여론조사 결과를 맞춰준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대가 한 달이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다. 그래서 이 김어준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가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내놨다가 지금 이 발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고 이 장난질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도 함께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도 이 정도 되면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다.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는 이 표의 향방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경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 본인도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의뢰해가지고 1, 2위 후보를 바꿔버리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지금 박정훈 의원들을 통해 발의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정치 불신을 가져왔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에 관중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관중석 직접 참여하지 않다고 그냥 멀리서 떨어져가 버린, 그러니까 정치 불신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치에 개입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것만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여론조사, 이게 그냥 여론조사가 이게 그냥 놓을 리가 없다, 뭔가 가중치를 주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하면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앞으로 여론조사 관련해서 대대적인 이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이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이 이게 여론조작으로 걸려가지고 그리고 법인을 바꿔가지고 또다시 여론조사 기관을 만든다, 이게 못 만들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로데이터 근본 자료들을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그렇게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 감독을 해서 자, 여기에 조작했을 경우는 엄벌에 처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보면은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론 조사 기관이 뭐 이 책상 하나만 갖다 놓고 전화기 몇 대가 있으면 여론 조사 기관으로 이 승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 조사를 아주 부실하게 해 놔놓고 그리고 나중에 여론 조사 결과를 조작해 가지고 그래서 경선에 누가 이겼다. 그리고 선거 전에 바람잡이를 해 가지고 한쪽으로 표를 몰아가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금정구의 여론조사 응답자 이념 성향을 보면은 진보가 24%, 보수가 30%, 그리고 중도가 35%, 모름이 12%였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 비율이 진보 성향 응답자에 비해 높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는 걸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여론조사 기관, 그 뉴스 스피릿 에브리 뉴스 공동 의뢰해가지고 자 에브리 리서치가 지난 6일과 7일날 금정구에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도 김경지 후보, 국민의힘의 윤일년 후보하고 자 이 조사를 해보니까 김경지 민주당의 김경지가 45.8, 국민의힘의 윤일년 후보가 42.3, 그러니까 여기도 3.5% 자, 이래서 앞서고 있다. 자, 그런 결과는 완전히 22%로 국민의힘이 앞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조작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가지고 나중에 국민들에게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론조사를 결과를 내고 하면은 그래서 진다. 그리고 나중에 조작하더라도 아, 그 여론조사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번 교육감 선거에도 보면 투표용지가 지금 투표용지가 이 그 진보 교육감에게 투표한 5개 용지가 딱 접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 투표와 여론조사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부정선거, 부정여론조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이걸 나중에 본인들이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작을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론조사의 경우에 지금 매우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대대적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번에 이 재보궐선거 결과와 놓고 자 엉터리 그러니까 뭐 이 근소한 차이가 오차 범위가 아니라 저 이 3.2% 포인트로 이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2%로 국민의힘이 거꾸로 이겨버린 자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보고 앞으로 수사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정밀 추적을 해가지고 엄벌에 처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김어준 이번에 덜통 덜미가 잡히지 않을까 김어준 자 그러니까 김어준이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데 뭔가 수상한 게 많다. 왜 김어준이가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까 이 좌파 진영에서도 많은데 자 그러니까 뭔가 특수한 목적을 띄고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데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자 김어준에도 철퇴가 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